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내 이기인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행촌 송광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촌 송광마을은요 50년이 넘은 대성 아파트와 오래된 기와집 형태의 주택이 많은 동네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양 도성 서쪽 인왕산 성곽 아래 자리한 행촌동과 교남동 일대를 말합니다. 이곳은요 조선 후기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성곽 박간 마을이니 그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인왕산 성곽, 딜쿠샤, 홍남파 가옥 등 문화재가 많은 곳으로 동네 여행을 좀 다니신다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네방네에서 만난 행촌 성광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동네방네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동네방네엔 제작진이 행촌 성광마을의 구석구석을 모르는 곳이 없다는 마당말 이수견 대표와 만난 곳은요 바로 도니문 박물관 마을 앞인데요. 이곳은요 한양 도성 서쪽 성문한 첫 동네로서 역사적 의의를 알리고 근현대 서울 100년의 삶과 기억이 담긴 마을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만든 특별한 문화 공간입니다. 그 중에 이수견 대표와 함께 들어가 본 곳은요 바로 도니문 구락부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걸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구락부는 클럽을 일본식으로 음역한 말로요 이곳에서는 근대 사교 모임인 파티, 스포츠, 문화 교류 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꾸며진 무대에서 이 대표가 멈춰서는데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꿈이 가수였는데 네. 근데 왜 시골에 우리 이제 할 때 보면 저기 추석 같은 데 콩쿨 대회 하잖아요. 네. 저 1, 2등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수견 대표의 추억담은 서대문 사진관을 재현해 놓은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애들 아빠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첫 만남이 애들 아빠 사진관에서 만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노래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노래 이제 저도 가수 좀 해보려고 이제 갔다가 오는데 보면 준비 그 작곡가가 이 테스트 한 두 곡 해보더니 괜찮다고 그 준비할 이게 뭐 준비하러 올라오는데 애들 아빠를 만난 거예요. 인생을 바꾼 사진관. 그래도 해피엔딩 같아 좋아 보입니다. 여전히 볼 것 많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나와서요 조금만 더 걸으면 바로 성곽길이 펼쳐집니다. 길을 따라 오르며 마주치는 인왕산과 북한산의 정취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룹니다.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 바로 이 길이 아닐까요? 이수견 대표와 함께 걷다 보니 빨간색 벽돌집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홍남파 가옥입니다. 홍남파 가옥의 정원 앞에는 청동 흉상이 있는데요.
퐁당퐁당 돌, 퐁당퐁당, 예, 봉선화 등 불후의 명곡을 남긴 홍남파를 기리는 흉상입니다. 다행히 평소에는 닫혀있는 홍남파 가옥의 내부를 구경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은요, 1930년대 서양인 주택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홍남파 가옥의 면모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침실이었던 이곳을 홍남파 기념관 전시실로 사용하기 위해 벽을 텄다고 하는데요. 벽난로 옆에 피아노를 중심으로 작은 무대가 꾸며진 게 그게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집구경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홍남파 가옥의 관리를 맡은 분이 다름 아닌 홍남파 선생의 손자 홍익표 선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집의 이야기는 물론 작곡가 홍남파의 모든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홍남파 선생님은 네. 지금 이 집에서 어느 정도나 거주하셨어요? 네, 남파 선생님은 1935년에 그 독일 선교사가 살던 집을 사가지고 이사 오셔서 41년 돌아가실 때까지 6년을 거주하시던 곳입니다. 불과 43세의 세상을 떠난 홍남파 선생. 길지 않았던 생애를 통해 그는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음악평론가, 수필가, 소설가, 번역가 등 다양한 분야의 기념비적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은 그를 작곡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가 처음 작곡한 곡은 동요나 가곡이 아닌 응원가였다고 합니다. 18살 때 야구장에를 갔다 그럽니다. 근데 야구장에 갔는데 응원가가 없이 꽹과리만 치고 이러고 박수 치고 응원을 하니까 내가 좀 새로운 그 젊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응원가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처음 작곡한 게 야구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작곡을 하고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애수가 서려 있는 숱한 곡들을 남긴 작곡가 홍남파. 안타깝게도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면서 그의 평가에는 빛과 그늘이 함께 드리워져 있는데요. 그의 음악만큼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남파 가옥을 뒤로하고 제작진이 이수견 대표를 따라간 곳은 커다란 은행나무 앞이었습니다. 미리 약속해두었던 지인 이영숙 선생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골목 어귀에서부터 보이던 은행나무의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둘레 6.8m, 와, 높이는 무려 24m에 이른다고 합니다. 1978년 보수로 지정될 당시 수령이 420년이라고 하니까 500년을 살아온 나무라는 말이 따라붙을 만하네요. 500년, 어우. 현재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은행나무 앞에는요, 권율장군 집터라는 표지석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로 행주대첩을 이끌었던 명장 권율장군의 생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권율장군 생가터이고요. 이 주위에가, 그러니까 여기서 권율장군께서 태어나셨고요. 이 앞에가 권율장군이 어렸을 때 말 타고 노시던 곳이에요. 뒷구시하고 바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큰 자랑거리죠. 은행나무에서 불과 10m 거리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 지어진 붉은 벽돌집이 보입니다. 바로 딜쿠샤인데요. 정초석에는 딜쿠샤 1923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1923년에 공사를 시작해 1924년에 완공됐다는 딜쿠샤는 엘버트 테일러와 메리 테일러 부부가 살던 집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참못 궁금합니다.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엘버트 와일더 테일러의 부인이었던 메리 릴리 테일러가 이제 결혼 전 실제로 방문한 인도 럭크나우 지역에 있는 궁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메리 테일러는 이 딜쿠샤 궁전에 매료되어서 추후 자신에게도 집이 생기면 딜쿠샤라고 정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곳에 집을 짓고 나서 딜쿠샤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딜쿠샤가 이 동네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바로 권율 장군 생가터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테일러 부부가 결혼 후 한국에서 살던 첫 신혼집은 서대문구에 위치했던 작은 회색집이라는 한옥이었습니다. 당시에 테일러 부부는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서 자주 산책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큰 은행나무가 있던 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행촌동인데요. 예부터 은행나무골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은행나무 터 주변에서 집을 짓고 살길 원했던 메리 테일러를 위해서 엘버트 테일러가 이곳에 토지를 구매하고 딜쿠샤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통신원으로 3.1운동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던 엘버트 와일더 테일러는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면서 어쩔 수 없이 딜쿠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딜쿠샤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동안 방치 아닌 방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갈 곳 없는 주민들이 딜쿠샤를 생활의 거점으로 삼아 하나 둘씩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습을 이영숙 선생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 너무 초라했죠.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고 비가 오면 비가 새니까 임시 그 천막 같은 거 그런 걸로 쳐서 바람이 부르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돌멩이까지 올려놓고 그런 거였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완전히 거기 서식지였어요. 이 딜쿠샤가. 오랜 방치로 인해 본 모습을 완전히 잃었던 딜쿠샤가 다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뜻밖의 방문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딜쿠샤를 지은 엘버트의 아들인 브루스 테일러의 의뢰를 받은 서일대학교 김익상 교수가 2005년에 딜쿠샤를 찾아냈고 이듬해 브루스 테일러가 딜쿠샤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브루스 테일러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 66년 만인 2006년도에 이곳을 80이 넘은 나이에 방문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억하는 거라고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주소하고 주변 정원에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었고 은행나무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기억하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던 딜쿠샤가 가난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던 상황을 브루스 테일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테일러 부부의 아들이었던 브루스 테일러가 이곳을 방문했고요. 당시에 이제 집이 없던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테일러 본인도 이제 본인의 집이 여러 사람들의 이제 안식처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테일러 일가가 보여준 따뜻한 품격 덕분이었을까요? 이후 서울시는 딜쿠샤에 거주하던 주민들과의 이주 합의를 통해 2018년 복원공사를 시작, 20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딜쿠샤는 온전히 공개되고 있는데요. 1920에서 30년대 미국인 가족이 살던 거주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 앞에서 우리는 시대를 잇게 됩니다. 딜쿠샤를 나온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바로 은행나무 골목에 자리 잡은 식당인데요. 이 식당과는 또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우리 그 이애란 우리 탈북해 오시는 그 여성 1호 박사님 댁이 그 인사 종로 상가에서 이게 좀 요리 이제 그 연구소 하다가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탈북민 북한 음식을 이제 식당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와보고는 이 음식도 맛있고 해가지고 이제 자주 오게 된 거고 이 박사님하고 제가 좀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왔으니까 뭐 맛 소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두 분이 드시는 음식 맛은 그 어떤 맛일까요? 이게 감자 조랑이 떡국인데요. 이게 약간의 호박 그 이게 육수 이면 호박에 약간 가루로 이렇게 하면서 이 감자 가루를 이렇게 옹심이를 만들어 했기 때문에 쫀득쫀득하게 약간 달콤하면서 그 저 특히 여기는 미혼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먹던 그 감자 옹심이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호박죽을 많이 먹었어요. 그 맛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왠지 정감이 가요. 1997년 한국에 온 탈북 여성 1호 박사이자 북한 음식 전문가인 이애란 박사. 그녀가 말하는 식당의 대표 메뉴는 또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음식은 평양 냉면인데 메밀 100%로 만든 순메밀 냉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지방에 유명했던 4대 음식 중에 하나죠. 평양 비빔밥, 평양 온반, 녹두지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북쟁반 이런 평양 음식들도 있고 개성무침이라고 하는 개성 음식 또 함경도 지방에서 이제 많이 먹는 어떤 감자 막갈이 만두, 감자 오구랑 떡국 뭐 이런 메뉴들도 이제 있고 저희들이 될수록이면 북한 지역에 여러 지방의 유명한 음식들을 좀 많이 소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보통 평양 냉면 하면은 심심한 맛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원래 평양냉면은 이제 고문서에 보게 되면 소의 내장을 일주일 내내 삶아가지고 이 거품을 계속 걷어내면서 해가지고 끓이기 때문에 그 육수가 아주 너무 맑다 그래서 맹물이다. 평양냉면 그 국물은 맹물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문서들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저 심심한 맛이 아니라 맑은 국물 맛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이애란 박사의 기억에 남은 음식은 어떤 것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 자주 만들어 주셨던 그 북한에서는 그 수수범벅이라 그러는데 이 팥죽 같은 팥을 막 이렇게 끓이다가 거기다 수수 쌀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끓여요. 그러면 그 수수 떡에 팥들이 다 이렇게
그 팥물이 들어가고 팥들이 붙어가지고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북한에서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한다는 이애란 박사. 그런 점에서 식당이 들어선 행촌동 역시 북한에서의 기억이 연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465년 된 은행나무가 이제 있는데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권율 장군 집터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행주대첩은 역사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행주산성 싸움에서 무슨 그게 뭐 실제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다르다고는 합디다마는 어쨌든 그 여성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나라를 지켰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율 장군 집터를 이제 집터라고 하니까 더욱더 오고 싶어진 거예요. 기억을 보존하거나 혹은 기억에 감사해야 하며 현재의 오늘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행촌 성광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시간은 따뜻하게 흘러흘러 또 다른 기억들이 쌓여갑니다. 여러분도 그 기억을 만나러 행촌 성광마을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랄게요. 동네방네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예. 네.